도쿄올림픽에서 수여된 금메달 때문에 전 세계가 일본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간 해외 선수들은 메달 때문에 공항 보안 검색대에 걸렸다고 SNS에 올리는 글이 많았습니다. 한국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 선수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메달을 가방에 넣으면 긁힐까봐 주머니에 넣고 돌아왔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메달을 제작할 때 케이스도 없이 만들어 지급하는 바람에 선수들은 메달이 긁힐까봐 양말이나 수건 메달 뒤로 돌돌 말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케이스도 없이 준 메달이 이번에는 표면이 벗겨지고 있는 것이죠. 지난 23일 도쿄올림픽 트램펄린 여자 금메달리스트 중국의 주쉐잉 선수는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여러분의 메달도 벗겨지나요? 라는 글과 함께 세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금메달 왼쪽 상단에 작은 얼룩이 보입니다. 두 번째 사진에는 얼룩에 손을 떼 문지르는 모습이, 마지막 사진에는 얼룩이 완전히 커진 모습이 담겼습니다. 주쉐잉 선수는 내가 처음부터 일부러 긁은 게 아니다. 첫 번째 사진처럼 얼룩이 있어서 더러워진 줄 알고 닦아봤는데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더 문질렀더니 이렇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큰 화제가 됐고 중국을 넘어 글로벌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됐습니다.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금박 껍질 벗기면 나오는 동전 모양 초콜릿인 줄 알았네. 불량품인가? 평생 간직해야 하는 금메달인데 조직위에서 새 것으로 바꿔줘야 할 듯. 일회용 골판지 침대처럼 일회용 금메달. 이게 일본의 독창성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메달은 일본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 2020 메달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됐습니다. 친환경 올림픽을 주제로 내세운 일본은 지구와 사람을 위해라는 슬로건을 만들고 전국민으로부터 전자기기를 기부받아 재활용한 재료로 메달을 만들었다고 홍보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휴대폰 약 621만 대, 소형 가전제품 78,985톤을 수거해 5천여 개의 메달을 만들었다고 밝혔는데요. 금메달의 무게는 약 556g, 은메달은 약 550g으로 올림픽 사상 가장 무거운 무게였으며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들어갔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국 선수의 금메달이 벗겨지면서 해외 제품 디자이너들은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세 장의 사진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도금 코팅 사이에 잔류물이 제거되지 않아 금이 잘 접착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전기도금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메이드 인 재팬 코너를 따로 운영할 정도로 자국의 제품에 큰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하물며 선수들에게는 평생 간직해야 할 기념품이자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메달에서 이런 문제가 줄줄이 이어져 나오자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경매에서 낙찰되는 올림픽 메달의 가격은 적어도 수십 배의 가치가 더해져 상상을 초월합니다. 역대 가장 비싼 올림픽 메달은 2013년에 팔린 미국 육상 선수 제시 오원스의 1936년 베를린 대회 금메달로 146만 달러, 한화로 약 17억 원에 팔렸습니다. 일본은 최악의 경우 모든 메달을 교체해줄 위기까지 닥칠 수 있는 현재 상황을 덮기 위해 일본 조폐국과 함께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그 누구도 메달을 일부러 긁어서는 안 된다면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촌에서는 힘이 넘치는 해외 선수들이 골판지 침대가 진짜 튼튼한지 몸소 뛰어보는 테스트를 줄줄이 SNS에 인증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은 모든 선수들이 메달을 긁어볼까봐 겁이 나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일본은 원조 짝퉁 국가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고 말았는데요. 짝퉁 가짜라고 하면 당연히 중국이 먼저 떠오릅니다. 중국은 명품부터 동대문 패션 아이템까지 가리지 않고 최근 동북 공정까지 여화 짝퉁 종주국으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원조 짝퉁 국가는 일본이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문화재 중에는 서로 쌍둥이 형제가 아닐까 싶게 닮은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라금동 미륵보살 반가상은 외국인들이 보고 있으면 영혼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할 만큼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고대 불교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일본 국보인 고류지목조 미륵보살 반가상을 보면 그대로 베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60년 한 여대생이 우연히 작품의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사고를 내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연구자들이 복원하려고 분석해보니 목조 작품의 재질이 적송소나무였습니다. 이 적송소나무는 일본에서는 거의 자라지 않고 한반도에서만 자라는 나무로 조사 결과 목조반가 사유상에 쓰인 적송의 원산지가 경북 봉화군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목조반가 사유상은 재질, 양식, 형태 모두 삼국시대의 목조 불상과 비슷해 신화에서 제작되어 일본으로 넘어간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해졌는데요.
하지만 불상 전체가 소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일부분에는 일본에서 만자라는 농나무가 들어있어 한반도에서 훔쳐간 재료를 가지고 일본에서 혼합해 만들었을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벽화도 짝퉁입니다. 고구려 수산 이고분의 벽화 부인도는 5세기에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거의 쌍둥이 같은 일본 다카마스 고분의 부인도는 7세기 이후 고구려가 이미 멸망한 뒤에 그려졌죠. 일본이 자랑하는 호류사의 5층 목탑도 백제의 목탑 양식을 그대로 베낀 것입니다. 일본의 짝퉁 실력은 조선시대에 더욱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전통 문양들도 모두 카피해놓고 정확히 한 세기씩 지난 후 완벽히 자국 문화인 것처럼 열심히 홍보하고 날조합니다. 게다가 카피하면서도 단순히 카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것을 가짜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 더 오래되고 낡아 보이게 만들어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는 일본 최초의 스포츠카 페어레이디입니다. 독일 유명 자동차 페라리를 그대로 베꼈습니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BMW 로고가 없다면 구별이 안 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로고마저 똑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온 지 1년도 안 돼 캐릭터와 브랜드를 베껴내놓습니다. 일본 만화 아톰은 미국의 마이티 마우스를 일본인의 감성에 맞게 미국에게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다리만 거대하게 기어 교묘하게 뒤섞은 카피의 전형입니다. 일본이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베꼈다는 증거를 아예 정리해둔 사이트도 있습니다. 자부심으로 가득한 일본의 식품업계조차 과거 미국이나 유럽 제품을 모방해 제품을 만들었죠. 예전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고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 논란이 크게 확산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국 음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일본은 김치는 한국 것이지만 김치를 처음 볶을 생각을 해낸 것은 일본인이며 당연히 김치 볶음밥은 일본의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과거에도 한국의 갈비를 일본식 바비큐, 타레츠케 카로비라고 왜곡해 전통 음식으로 등록하기도 했는데요. 반박할 가치도 없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을 빚는 스타 방탄소년단. 일본은 탄도소년단을 내놨습니다. 짝퉁 그룹인 만큼 멤버 수도 똑같이 7명. 영문명도 글자 하나만 다른 BTZ입니다. 일본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 등에서 탄도소년단의 앨범은 1위를 이어갔지만 우리나라 네티즌들조차 안쓰럽다는 반응에 전 세계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 유명인들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광고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의 사진은 지난해부터 광고에 무단으로 도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광고에는 이국종 교수 사진과 함께 의사가 질려버린 갱년기 90%가 살을 못 빼는 이유, 운동하지 마, 이 정도만 해도 돼, 충격적인 갱년기 감량법이라며 마치 이 교수가 해당 문구를 직접 말한 것처럼 다이어트 보조제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한 화장품 광고는 이 교수의 사진과 함께 한번 바르면 기미가 싹 없어질 거야 라고 썼습니다. 왜 일본에서 이렇게 모방 문화가 팽배한 것일까요? 과거 대다수의 일본 기업은 미국이 상품을 내놓으면 바로 기존 제품을 모방해 더 값싸게 파는 것으로 성공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일본에게는 그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동안 내세웠던 제품들은 모방의 결과였고 세상에 내놓은 문화와 역사는 모두 조작됐다는 것이 전 세계에 모두 알려지고 있는 일본은 이제 존재 자체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